자, 여러분 79 쪽을 보십니다. 시제 관련 부사. 시제 관련 부사. 자, 79 쪽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뭐냐 하면 완료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6, 7, 8번이 함께 이어지는데, 6번, 7번, 8번이 함께 이어집니다. 자, 완료 개념의 이해. 완료라는 것은 기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내가 있었어. 10년을 재직했어. 내지는 벌써 1시간이나 흘렀어. 이런 개념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동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완료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시간째야, 벌써 2시간째야, 이러면 기간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완료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봅시다. I am here라고 봅시다. I am here. 자, 나 여기 있습니다. I'm here. 자, 어디 있니? 그러면 그죠? 나 여기 있습니다. Where are you? I'm here. 난 여기 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I'm here. I am here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지만 거실에 있어. In the living room에 있어요. 그 부사구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In my room. 내 방에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 간단하게 끝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For 10 minutes. 10분 동안. 10분은 좀 그렇다. 그죠? 10분은 그렇고. For an hour. 1시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딱 줍시다. 1시간 동안. 자, 이런 1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주게 되면 나는 1시간 동안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동사를 그냥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시제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했다면 과거, 한다면 현재, 할 것이다 그러면 will 동사 원형, 끝!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이것은 뭐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우리는 사고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표현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1시간 동안이면 당장 현재의 동사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봐. 여기가 현재야. 이걸 1시간 동안이라고 묘사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 한 시간 동안이면 내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현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이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여기를 완료 개념인 have,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have been. 그래서 I've been, I have been. 이러면서 일정 기간을 표시하는 건데, 그 중에서 거기 6번에 나와 있는 것은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를 쓰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7번이요. 다음 페이지 have been in 다음에 장소. have been in 다음에 장소를 얘기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8번 have gone to 다음에 장소. have gone to 다음에 장소를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자, 보세요. Have been to 장소, have been in 장소, have gone to 장소. 이렇게. 이게 달라요. 자, have been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일정 기간, 비동사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비동사. 비동사의 개념은 보세요. 있다는 개념, 존재. 자, 뭐뭐 이다는 개념 상태. 자, 나는
10년간 선생이었어. 그러면 보세요.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그리고 10년이 되겠죠? For 10 years. 이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 딱 들어가면 여기 동작이 이렇게 상태가 완료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있다 그러면 지금 an English teacher는 이다 개념이죠. 나는 선생이어 왔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죠? 나는 이 학교에서 10년간 있었어. 이러면 이때는 바로 보시다시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있다는 개념이죠. 있다가 일정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비동사에 to라는 전치사를 붙였을 때와 비동사의 완료형에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장소를 주었을 때 의미가 좀 달라요. 잘 이해하면 재밌고요. 그 다음에 go라는 동사도 한번 봐봐요. go라는 동사도 봅시다. go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변해요? 보세요. go는 현재형이나 이렇게 go나 goes, 그죠? 그 다음에 과거형 went, 과거 분사는 고온이죠. 과거 분사는 고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갔다, went, 그리고 to, 그 다음에 뉴욕. 이 써버리면 그냥 과거에 뉴욕으로 갔다는 사실 이외에는 전혀 어떤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뉴욕으로 갔다는 갔다인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한 과거 동사로 쓰지 않고 여기다가 have gone이라고 하는 완료 동사를 쓰게 되면 과거에 갔어. 자, have gone이 어디인지 그림을 그려봐봐. 재밌어 이게.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과거지. 그러면 went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went 갔다. 나는 과거에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1년 전이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2년 전이든 붙였습시다.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2년 전에 to, years, 뭐 쓴다고 그랬어? ago 쓴다고 그랬잖아. 나는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뉴욕에 갔다. 뉴욕으로 갔다. 나는 뉴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그냥 과거동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없고, 자, 뉴욕으로 갔다는 동사를 이렇게 써봐. 그러면 과거에 가서, 지금 살아있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뉴욕으로 가서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살아고 있는 곳이 뉴욕이라는 거야. 과거에 뉴욕으로 가서 지금도 여기 현재 상황에 뉴욕이라는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뉴욕에 갔다. 그리고 여기 없다가 아니라 이 주어를 나를 쓸 수가 없어요. he를 쓰거나 she를 써야 된다는 거야. 나는 뉴욕에 갔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가 아니라 뉴욕으로 가서 지금 그는 현재 뉴욕에 살아 있다는 거야. 그녀는 과거에 뉴욕으로 갔다. 그래서 현재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라는 have gone, has gone이라고 하는 has나 have gone이라는 말을 쓰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묘사하는 건데 그녀가 뉴욕에 가고 그 남자가 뉴욕에 가서 지금 뉴욕에 현재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뭐냐? 뭐뭐에 가고 현재는 여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팝송 중에서 She's gone, 그죠? She's gone to heaven. She's gone to the heaven. 그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She's gone, 그죠? 팝송 가사도 이런 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gone 하면 결과적 개념이에요. 자, He has gone to New York. 그 남자 뉴욕으로 가버렸어요. 현재 뉴욕에 살고 있고 여기는 없어요. He has gone to, she has gone to, they have gone to New York. 그러면 어디 어디에 가고 현재는 이곳에는 없다. 그래서 얘는 뭐냐? 결과예요, 결과. 그렇기 때문에 have gone to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주어 자리에 나, 너라는 개념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뉴욕에 가고 여기 없다. 너도 뉴욕에 가고 여기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 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눈앞에서 그녀가 뉴욕에 가버렸어.
그가 뉴욕에 가버렸어. 그들은 뉴욕에 가버렸어. 그래서 여기 없어. 너 얘들 찾지 마.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덟 번째 have gone to 장소는 어떤 장소의 주어가 어떤 장소에 가버리고 현재는 이 장소에는 이 장소로 가버리고 현재 여기에는 이 주어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탐문수사라는 경찰관이 앞집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그죠? 만나서 인터뷰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없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꽝꽝꽝 주인장 계십니까? 예, 전대요. 앞에 계신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그 이렇게 생기신 분 남자 어디 갔죠? 아, 그분들 며칠 전에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부산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 아내는요? 아, 그녀도 부산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그들은 다 부산 갔네요? 그쵸? 그들은 부산에 가고 지금 여기에 집에 없다. 결과. 근데 이제 고운이 아니고 비동사의 빈이 일정 상태나 일정의 존재가 되는 거니까 보세요. Have gone to 장소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 뭐뭐에 가본 적 있다. 뭐뭐에 갔다 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I have been to New York. 그러면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당신 뉴욕에 가본 적 있나요? 그것도 to를 쓰는 거예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I have been to New York. 나 뉴욕에 갔다 왔어. 휴가 어떻게 지냈니? 아, 뉴욕에 갔다 왔어. 이런 식이죠. 빈인 장소를 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에 살아본 적이 있다. 자, 뭐뭐에 현재 살고 있다.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뭐뭐에 갔다 왔다. 그래서 위에 거는요,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의 의미이고 갔다 왔다는 바로 완료의 의미이고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경험의 의미이고 살고 있다는 계속의 의미이고 그들이 가고 현재 여기 없다는 결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완료동사는 경계완결, 경험 계속 완료 결과의 의미를 담는다. 증명되고 있죠? 따라서 79쪽에 나오는 6번과 80쪽에 나오는 7번, 8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의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나 어구를 넣으시오. 80페이지 8번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He has blank to New York. 그는 뉴욕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뭘 써야 됩니까? Gone 써야죠. Gone. He has gone.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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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두 번째. They have been to Canada 3 times. 그들은 캐나다를 세 번 가보았다. 세 번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3 times 세 번씩 그들은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가보았다. 경험. 뭘 써야 됩니까? been을 쓰면 되죠. They have been to Canada를 3 times.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We blank Seoul for 30 years. For 30 years. 뭐야 이게? 기간이잖아. 30년 동안. 30년 동안 동작이나 상태는 뭘로 써야 돼? 완료동사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lived. 그들은 살았어. 30년 동안 어디에서? 서울에서. 인 장소. 서울에서 현재 살고 있다는 뜻도 되고 서울에서 30년간 살아본 적도 있다는 뜻도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시간 표시 부사절을 밑줄을 쳐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 시간, 조건, 양보 또는 이유, 원인.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사절로 표시하는데 거기 밑줄 쳐봐라. When he needs her help, he will call her. 그 사람이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은 그녀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지금 when부터 콤마 앞까지 부사절로 표시해야 됩니다. 근데 9번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제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이 완료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고 12가지로 동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서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 딱 머릿속에 넣어놔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인지 과거 진행인지 미래 진행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딱딱딱딱 그 동사 표현의 방법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글을 읽으면 파노라마처럼 거기에 배경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게 오랫동안 감동을 주면서 impressed. 결국은 글 속에 남아있는 숨은 뜻이나 작가의 의도나 의중을 간파하는데 훨씬 더 빨리 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우리가 종속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종속절 그러면 자 일단 머릿속에 뭐 있어? 종속절은 독립성이 없어. 종속절 1000개를 써봐. 여러분 그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독립성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 종속절이 늘 힘을 보태고 같이 가는 게 누구야? 주절이야 주절. 그죠? 주절입니다. 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대신 얘는 주절은 나란히 못 쓰잖아요. 동사를 컴마 컴마 이런 식으로 주절 컴마 주절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잘 기억하시고. 그런데 종속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여러분 다 쫙 떠올라야 되지만 명사절 그러면 주로 이제 왓절이라든지 그죠? 또는 대절이라든지 또는 웨더절이라든지 또는 의문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형용사절은 뭐야? 선행사가 앞에 나오죠? 선행사가 나오고 후, 후주, 훔 이렇게 받는다든지 자 선행사 뒤에 위치, 오브위치, 위치 이렇게 받는다든지 또는 이때 오브위치는 후지도 되죠. 또는 that을 이용해서 that, 소유격은 that은 없죠. 목적격 that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런 형용사절. 부사절은 뭐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 의미의 부사절, 조건, 의미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양보, 의미의 부사절, 이유, 원인, 비례대조, 여러 가지죠. 이런 의미의 부사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부사절에서도 시간 의미 부사절, 조건 의미 부사절은 이 두 가지는 별표 3개짜리야. will 사용 금지야. will shall 사용 금지. 별표 몇 개? 3개. 자, 절대 안 되는 will을 못 써 볼게요.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린다면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will be will prop my trip 나의 여행을 연기할 것입니다. 내일 비가 틀림없이 내일은 비가 와 미래 표시야. 그럼 will 왜 써야 되는데 얘가 조건 의미야. 만일 내일 비가 내리면 나는 내 여행을 연기할 것이다. 이리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야. 그냥 현재형으로.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무지무지 중형. 얼마나 중요? 별표 3개짜리. 자, 시간 의미도 마찬가지야. When you will come back. 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함께 외출해 줄 것이다. Will go out with you. 자, 슈퍼마켓에 가는데 들 것을 들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들기 위해서 너와 함께 외출을 해줄게. 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근데 마찬가지야. 시간 표시 부사 들을 때는 will come 못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현재로 써야 돼. 그냥 come.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9번의 첫 번째 예문. When he needs her help.
그가 앞으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되면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전화할 거예요. 근데 will call이 미래 사실인데 앞에 needs의 현재형 동사는 미래의 사실이 아니고 현재의 동사로 썼죠? 현재의 동사로 썼습니다. 바로 이게 시간 표시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미래의 조동사 will, shall을 쓰지 못한다. 두 번째, it will not be long before. 밑줄 쳐. It will not be long before.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자, 잘 봐요. before, 시간이잖아. 뭐뭐 전이라고 하는 시간 의미죠. 그리고 여기 한번 해석해 봐요. 여기까지. It will not be long, 오래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래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머지않아서 이 뜻이에요. 머지않아서 곧. 자, 뭐뭐 할 것이다. 자, 미래 사실이죠. 분명히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사절일 때 시간 의미의 부사절에서 여기에 조동사 쓰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will 사용 금지야. 봐봐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she calls me to get some advice. calls의 동사. calls의 she calls me, 그죠? to get some advice. advice,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calls라고 써야지 여기에 will call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 표시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자, 그녀가 어떤 충고를, 조언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를 할 것이다. 머지않았어. 좀만 기다려봐. 충고를 얻으려고,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할 거야. 그래서 will calls라고 쓰지 못한다. 9번, calls가 제대로 된 의사의 동사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needs가 제대로 된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조건 표시 부사절. 자, 시간 표시 부사절 두 개. 이거 하고, 그죠? 지금 여기 조건 표시까지 만들어줬는데, if it rains, rains에 밑줄 쳐. rains가 현재형 동사고, tomorrow는 미래 표시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표시 부사가 있음에도 거기에 range 자리에 will rain이라고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바로 시간의 의미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야야, 너 조건절, 너 주절에 지금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너도 will을 쓴다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 없애자.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쓰는 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뭔가 주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 구구절절이 또 종속절에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족은 소풍을 연기할 것이다. 주절에 will, 거기 다음에 delay라는 동사가 will delay.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range는 will rain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I'll only stay at this company. 나는 이 회사에 단지 머물러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more money,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해 준다면, offer, 제공하다 offer, will offer,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물론 주절이 앞에 있고 if절, 종속절이 뒤에 있지만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if절 속에 will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ffer가 현재형 동사로 제대로 된 표현이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해 준다면 나는 그냥 이 회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10번도 조건의 의미 나타내 준다. 자, 결론. 시간 조건 의미의 부사절은 미래형 조동사를 쓰지 못한다. 현재는 미래의 의미를 대용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역시
제대로 된 그러한 역시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까 79쪽을 잠깐 보시면요. 5번 진행형 동사를 만들어 보시오 할 때 2번 같은 경우도 was playing, 3번 같은 경우는 is running, 세 번째 같은 경우는 is resembling이 아니라 그냥 resembles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resembles. 현재형 동사를 그냥 써야 돼요. 닮았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닮았었다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닮았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니까 will resemble 이렇게는 안 되고 is resembling은 안 되고요. 그냥 resembles 현재를 쓰고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는 쓰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의미들. 그래서 시제 관련 부사 되게 중요하게 공부 잘 했고요. 그나마 이제 80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조금 하나 첨가한다면 시제 관련 부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ago는 과거랑 쓰고 before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랑 쓴다. 그죠? just now는 방금 전이라는 의미로서 과거 동사와 쓴다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면 일단 큼직한 거,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한국전쟁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전쟁,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것도 당연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삼국의 통일, 내지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일 합방,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함께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 이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세계사의 개념에서 보면 1492년 그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였던 바로 그 해 1492 또는 100년 뒤에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럴 때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과거를 쓴다. 이렇게 거기 80페이지 하단부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명언, 그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격언, 명언,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던져놓은 말이지만 뭐뭐 한다, 뭐뭐 이다, 정의는 승리한다, 아침에는 반드시 이슬이 맺히게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불변의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이런 건 언제나 현재를 씁니다. 언제나 현재 사용, 현재 시제 사용.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우리가 시제 관련 부사에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 인더 코리안 워가 나온다든지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이 나온다든지 불변의 진리나 속담 격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제 표시 부사와 함께 연관시켜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페이지까지 완벽하게 공부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81쪽에 역시 필수 조동사 익히기,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정리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동사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합니다.